제가 이제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네. 요즘 딱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누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럽니까? 아. 스리생, 스리생. 아, 줄여서? 네, 줄여서. 네네. 입에 착 붙잖아요. 네. 요 드라마 보니까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처음에 딱 볼 때 더 인턴 때랑 레지던 때 1, 2년 차 때 일할 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의대생 때 생각 것도 그렇게 많이 났어요. 스리생 보면 이제 밴드 하잖아요. 아, 네네. 네. 의대생 때 뭘 주로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책 보고. 네. 책이요? 아, 술 맞췄네. 옛날 얘기하면 술 마시니까. 아직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 환자분 주치의가 이미지 교수님 맡으시고 허승민 선생 주치입니다. 제가 담당 주치의한테 전달할게요. 오전에는 열과 조영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8시쯤에 내비게이션 MRI라고 수술 전에 좀 더 정확하게 종양 위치나 크기를 볼 수 있는 메이션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 자기 환자도 너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환자도 부르거든요. 지금 안치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환자가 아닌데 자기가 주치의가 아닌 건인데도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왔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의사로서의 마음이 드라마 처음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드라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캐릭터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그 1화부터 12화라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거를 되게 잘 그려내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면허를 따고 인턴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처음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이제 의사다. 막상 병원에 가면은 이제 잡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약간 주잡은 못하고 병원에서 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잡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잡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 그 과에는 없어요. 인턴밖에 없거든요. 그쵸. 특히 서류 작업이 엄청 많지 않아요? 서로 컨퍼런스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발표 자료에 대한 문서들을 저희들이 그 컨퍼런스 하기 전에 이제 다 미리 복사하기 해놓고 스테플러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리 하나하나 다 놔야 되고 그 제가 인턴 처음 돌고 첫 달 돌고 뜬킨 게 야 이거 A4용지 파는 회사 주식 사야겠다. 엄청 많이 쓰는 거야 A4용지를. 그리고 복사하고 나면 버리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1년차 전화와가지고 아 인턴 이거 잘못했어 철자나 틀리면 다시 뽑아야 돼요 이만큼 들고 와서 또 뽑고 네,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 메뉴 고르는 거. 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리야 본전, 자리야 본전이고. 그 저희 때 히어로즈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야 나도 초능력이 하나 갖고 싶다. 1, 2년 차 오더내린 사람이 생각을 읽고 싶은 거야. 뭘 먹고 싶은지. 그러니까 의료적인 거 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 스트레스였죠. 제가 이제 그 위년차가 돼가지고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식을 시키는 거나 뭘 해도 이분들은 뭔가 할 때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막 크잖아요. 오더를 내리는 선생님들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음식 뭐 시켜도 먹는 거는 일단 별로 관심이 없어. 인턴분들 대충 하셔야 돼요. 큰 기대 안 한다고 하네요. 전공이 이제 1년차 들어가면 다른 버전의 또 리셋이잖아요. 레지던트 1년차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내 환자가 생기거든요. 아. 주치의가 되기 때문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혼날 때는 엄청 혼납니다. 야! 야! 아무래도 1년차 때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과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의사지만 과마다 너무 달라요. 아 그렇죠. 분위기도 다르고 성형외과는 약간 디테일에 집착하잖아. 아 어마어마하죠. 명부, 글씨체, 글씨 크기, 점, 띄어쓰기. 아 띄어쓰기. 네. 줄간격. 줄간격. 폰트 12. 네. 아니 이거 옷 하나는 네. 뭐 어디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막 폰트나 형식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드레싱하고 이제 회진을 돌면 장부가 그 전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깜빡 잠이 든 거야. 딱 컨트 딱 눈 떴는데 4시간이 지났어. 오늘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장부를 또 만든 거죠. 아.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명부를 만든다고 병동 컴퓨터에서 이제 막 만들고 있었어요. 앉아서 잠드는 거예요. 세이브 안 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잠들었는데 네. 키보드 자판을 누르고 잠든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진짜 뭐 몇백 페이지가 막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 그때 그 인턴이 이만큼 들고 다니던데. 1년차 때 참 그런 걸로 힘을 많이 들었어요. 회진 돌 때 명부를 보고 이제 회진을 돌거든요. 치프 선생님이 딱 명부를 봐요. 아, 보면은 공포의 시간. 2초, 3초? 보자마자 틀린 거 바로 잡아내죠. 아, 그쵸. 그때 다져진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아, 맞아요.
영향을 진짜 많이 받죠. 우리 수술 자체가 막 1mm, 2mm에 되게 집착하는 수술이잖아요. 1mm, 우리가. 2mm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잡아내는 게 그때 다 익혀지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윈현철 선생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망했어요. 인턴 때나 레지던트 때 전공의 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월급이 크냐 작냐 보다는 트레이닝을 받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 네. 그냥 뭐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 나는 월급을 뭐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과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턴 레지던트 때 돈을 안 모았어요. 만약에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달 생활비는 350만 원이에요. 살림도 없었잖아요. 너 어디 딴 살림 차렸어? 다 탕진. 탕진. 처음 때 첫 월급 받고 그냥 부모님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전부 다요? 네. 전액을? 네. 나갈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턴 때 오프가 아니면은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취직해가지고 월급 타면은 옛날부터 막 빨간 내복 선물해드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저도 부모님 선물을 드리려고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 가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명품 백. 오. 네. 그리고 아버지는 명품 구두 이렇게 탕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까지 잘 들고 다니세요? 일단 그 가방은 뭐 결혼식 이럴 때는 들고 다니시고 아버지는 구두 신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안 외치세요. 네. 굉장히 리얼하네요. 보통 드라마 보면은 근데 저기서 이제 약간 더 리얼하려면 집도하는 첫 집도하는 사람이 약간의 손 떨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약간 손떨방이잖아요. 아, 너무 디테일한데. 약간 요런 것까지 해줘야 이제 첫 집도니까. 보너스 바르고 브리딩 컨트롤 하면서 QS로 뼈 넓힐 때도 브리딩 심할 수 있어. 조심해. 그리고 예, 이런 거 성형외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수처하는 거. 그렇죠. 봉합이죠, 봉합. 네. 지금 요 장면에 나온 이제 수술도 어떻게 보면 첫 집도인데 응급실에서 이제 봉합하는 것도 작은 범위의 이제 집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레지던트 1년 차가 돼서 응급실 당직을 쓰고 있는데 환자가 왔어. 근데 환자가 왔는데 피가 막 철철철철 나. 상처도 막 네. 이, 다친 상처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렇죠. 이물질 막 유리병 막 돌가루 막 이런 거 상처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애기들 움직이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백당이라고 윈현차 선생님이나 그 윈현차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당직을 쓸 때 당직 같이 써주시잖아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현미경 보듯이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딱 보고 있죠. 내가 할 때도 혼자 할 때도 떨리는데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떨려. 처음에 할 때 너무 떠니까 계속 떨지 마세요. 막 내가 떨고 있는데 환자분이 떨어서 내가 떠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려고 떨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러면서 한 거죠. 네. 떨면서. 동기가 도망간 거죠? 나는 뭐 출근하고 싶어서 야 더 신난다 이러면서 출근하는 줄 알아? 네 이전에 이거 장면 전에도 이 동기가 굉장히 여우 스타일이에요. 막 일 넘기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의도적으로 막 너 막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니고 약간 얄밉게 약간. 동기가 이제 도망갔다. 모든 로딩이 다 저한테 쏠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나도 도망갈까 생각하잖아요. 윈현철 선생님들이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죠. 저는 같이
아, 그랬어요? 네. 아주 좋은 표현에 있으셨네. 아주 좋은 의혹에 있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면 또 한 명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나가고 네. 누가 나가고. 저 인턴 때는 저희 병원 외과 선생님이 1년차 선생님이 나갔는데 2년차 선생님도 나가고 아, 3년차 선생님이 그 둘을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은 네. 데려와야죠. 네. 우선은. 네. 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요. 공항 가기 직전까지 막 그런 적 있으셨나요? 아, 저 매일매일 그랬죠. 그냥 생각, 아니, 아. 힘들면 그냥 하는 생각 있잖아요. 아, 말까? 도망갈까? 이랬는데 그때마다 정말 윈년차 선생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아. 뭐 하나씩 사주세요.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치킨 한 마리 사주시고 그러면 어. 그 생각 딱 들다가 역시 성형외과길 잘했다. 아~ 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좋으신데 내일 또 혼나고 오프 아~ 잘리고 맞아. 그날 도망가는 거였어. 김 원장님은 그런 일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단 한 번도? 네. 어~ 정말 단 한 번도. 왜 도망가지? 약간 이런 생각. 제가 뭐가 됩니까? 어, 생각만 했다. 아, 네. 생각만 했다. 아, 네. 어, 일이 힘든 건 약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 간에 힘든 건 정신적으로 힘든 건데 아. 우선 우구원들끼리 뭐 약간 혼내고 이런 건 있어도 사람들끼리 친하면 그게 무마가 돼요. 힘들어도.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CPR. 사망선고가 진짜 크게 들리죠. 저렇게 작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엄청 크게 들려요. 와이프랑 보면서 아, 굉장히 이제 막 펑펑 울었어. 하여튼 부모의 마음으로 아, 너무 와. 이제 하나는 이제 의사로서의 저 장면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니. 그 두 가지 감정입이 막 되면서 이제 지방의료원 응급실에 있을 때 저는 CPR을 많이 했어요. 이제 CPR을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진짜 이승과 저승의 딱 갈림길이 있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엄청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CPR이 끝나고 나서 사망 선고를 딱 하면 그 압박감이라든지 막 이런 게 아, 내가 이번에도 그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이분을 살리지 못했다. 처음 병원 인턴을 이제 내과 중환자실로 돌았거든요. 저 뒤 침대에서 누가 막 CPR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폐소생술 하고 막 약 뭐 달고 막 하는데 보호자 와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던 환자가 아닌데도 제 마음이 너무 막 무너지는 거. 누군가 타인이 울면은 그 감정이 저한테도 오는 것처럼 너무 우울해지고 슬프고 이런 게 강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는 걸 좀 느꼈어요. 감정이 약간 인간성이 좀 너무 무뎌지는 건 아닌가. 아까도 보면은 심장은 멈췄지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죽음이 되는 거,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말해도 되는 걸까? 그렇죠. 그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선고를 듣는 순간 보호자분들, 가족분들도 그쵸? 작은 소리지만 엄청 크게 들리는데 아, 이게 아 진짜 가셨구나 환자분이. 그 말하는 사람도 그만큼 무거운 거. 마음이 저희가 의생활, 아 저희 의생활이네, 수리생 갑자기 제 생활이 돼버렸네. 드라마 이제 1화부터 12화까지 보고 네. 하, 옛날 추억에 잠기면서 한번 저희 리마인딩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이렇게 얘기 풀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드라마로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성형외과 네. 전공으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약간 이미지가 네. 성형외과 의사 하면은 잘난 척하고 그쵸 약간 금팔찌에 막 이렇게 막 외제차 타고 사실 아닌데
그렇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성형외과 전공의가 거의 탑2, 제일 힘든 녹초가 돼서 다녔죠. 네. 미용이 없고 다 재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또 약간 다른 장면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미지? 이런 시선? 인식? 이런 걸 좀 바꾸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 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주 또 추억에 잠겼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아, 술 맛 좋네. 옛날 얘기하면서 마시니까.